경제계 주요 인사들의 소식을 전하는 비즈피플입니다. 5G 서비스를 개발하는 협업 공간인 KT의 5G 오픈랩이 문을 열었습니다. 황창규 회장은 개소식에서 지난해 5G 상용화를 선언한 이후 KT는 5G 시대를 개척해왔다며 협력사들과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이 CJ그룹을 공식 방문한 중국 쓰촨성 인민정부 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박근태 사장은 CJ는 쓰촨성 내에서 식품과 물류, 문화 영역에 투자하고 있다며 앞으로 문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청두 유럽 간 철도 물류 사업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독이 이사회를 열고 조정렬 대표이사 사장을 새 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조정렬 사장은 이화여대 사회학과와 모교 대학원을 졸업한 뒤 로레알 코리아를 거쳐 다국적 제약사 MSD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마케팅 상무를 역임했습니다. 이후 한국피자헛 마케팅 전무와 소카 대표 등으로 활동했습니다.